저는 이제 어릴 때 연습생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지훈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숙소에. 가셔가지고 가셔야지. 어. 지훈이 막 갑자기 막 밤에 없어지고 막 그런 적 없어요? 어? 응? 밤에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적이? 집에서? 아 왜 또 저것도 불길하다 왜 또 저런 얘기를 또. 지훈이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뭐지? 하루는 이제 스케줄이 이제 새벽 연습을 끝나고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하필 그때 매니저 형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지훈이 자고 있나? 하면 지훈이 방에 들어왔는데 누워서 이렇게 노트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훈아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훈아, 보고 있는데? 네, 보고 있는데 지훈아? 지훈아? 대답 없길래 갔는데 이제 베개 이제 큰 베개를 이불에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해놓고 노트북을 이렇게 딱 켜놓고 누워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야 나온 거야? 새벽 탈출한 거야? 지훈 씨가 은근 과거가 많았네. 어디 갔어? 은근아 너 왜 그랬어? 얘 탓을 뭐래 왜 그랬어? 뭐래 뭐래 어디 갔는데? 아주 오늘 과거가 다 들통나네 그냥 집들이 불편했다가 그게... 거덜나겠어 그때 어디 가는 거야 그 정도? 아 근데 지훈이가 아 건전하게 놀았어요. 좀 그렇지 마무리를 아, 편하게. 그래 말 잘했다. 너. 뭐야 뭐야. 아 개인 거네. 말 잘했다. 또. 아니 솔직하게는 몇 번 같이 갔었거든요 일탈을. 응? 네, 세 탈을 같이 했어요. 아, 영화 보고. 그날은 희한하게. 안 걸렸어요. 오. 같이 간 날들은? 네, 같이 간 날들은. 아. 근데 편하게 응강이 없이 아, 내가 없을 때는? 뭐 제가 뭐 그냥 따로 혼자 뭐 연습생 친구랑 같이 뭐 PC방 간다든지 아니면 치맥을 먹으러 가면 꼭 그때 매니저가 전화가 와요. 유독 얘랑 안 있을 때 유독 은강이랑 없을 때만. 은강이가 또 심지어 이번에 이사됐잖아, 이사님. 아, 예, 아, 예. 큐브에서 네, 큐브에서 이사님 됐어요. 그래? 그치. 이사님 되신 거 보니까 야, 사실은, 그때도 애초에 라인이 있었네. 야, 사실은 그때 웃었어. 동아줄을. 혹시 그... 니네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어? 아니, 너무 좋았어. 지금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 여기까지 하자. 그래, 그래. 하자. 저희... 잠깐만.